메르세데스-벤츠 약세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한국 수입차협회 7월 신규 등록 현황에 따르면 BMW가 5,490대를 기록하며 메르세데스-벤츠 5,456대를 근소한 차로 따돌리고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판매 1위 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지난 6월 BMW는 6,449대, 벤츠는 5,845대를 각각 기록했다. 벤츠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량 격차도 크게 줄었다. 5월 기준 벤츠의 2,000대가량 뒤처져 있던 BMW는 7월 마감과 함께 900대 수준으로 좁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포인트 격차였던 점유율도 올해 1%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졌다. 남은 기간 여하에 따라 연간 판매 순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7월 수입 승용차 총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12.2% 감소한 26,423대다. 7월까지 누적 대수 152,432대로 이는 전년 동기 172,146대보다 11.5% 감소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BMW와 벤츠에 이어 아우디가 1,865대, 폭스바겐이 1,041대, 볼보가 1,018대 순이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이 11,488대로 53.6%를 점유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11,481대, 48.9%, 하이브리드 5,569대, 26.0%, 디젤 2,720대, 12.7%, 전기 1,751대, 8.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902대, 4.2%로 각각 집계됐다. 전기차가 254.5% 급증한 반면 대부분의 연료는 크게 줄었다. 7월 베스트셀링 모델에서도 벤츠 E클래스의 오랜 독주를 끝내고 포드 익스플로러 2.3 728대가 차지했다. 벤츠 E354 매틱 638대, BMW X3 2.0 530대가 뒤를 이었다. 한편 순수 전기차로는 유일하게 폴스타 폴스타이가 톱10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